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당근, 요것은 배추, 노란 속 알갱이, 항암배추라 그러나요? 배추가 있어서 배추 세잎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당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당근을 자주 많이 먹어야 안구 건강,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매일 당근만 한두 개씩 먹어도 나빠지는 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당근 두 개, 당근은 아주 작아요. 엄마가 농사 지으셔갖고 당근을 좀 주셨는데 매일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얘를 어떻게 먹어야 잘 먹나 항상 고민이고, 당근을 썩히지 않고 다 먹으려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요. 오늘은 요 당근을 채 썰어서 집에 암탉이 준 청란입니다. 청란 세 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근 채 썰어 줍니다. 당근 채 썰어 주고요. 배추도 채 썰어 줍니다. 당근만 해도 되는데 요 배추가 들어가면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배추 시니그린이 풍부하여 항암작용도 되고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이니 이렇게 썰어서 맛소금 한 꼬집, 맛소금 한 꼬집에 절여진 당근과 배추 여기에 후추 살짝 얹혀주고요. 살짝 칼칼하라고 청양초 하나 넣었습니다. 뒤적뒤적. 여기에 청란 하나 섞어서 살짝 열이 오른 프라이팬에 계란이 살짝 익으면 접시. 당근과 배추는 생으로도 먹는 것이니 개인 취향에 따라서 톡 익은 걸 좋아하면 완전히 익히고 또 사각사각하게 좋으면 사각사각 익힌 다음 접시 짜잔 완성입니다. 계란도 반숙이요. 계란 완전히 익은 거 좋아하면 톡 익히고요. 반숙 원하면 반숙으로요. 초간단, 정말 초간단으로 완성된
당근전입니다. 배추가 들어가서 더 단맛이 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배추의 아삭한 씹힘. 이 당근의 단맛, 자연의 단맛. 다이어트 할때 최고일 것 같죠? 맛도 좋고. 가운데 노른자만 쏙 넣어도 예쁜데. 이렇게. 와. 당근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정말 우리 당근 요리에 넣으면 별로 안 먹게 되는데. 당근, 배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시니그린이 풍부한 배추까지 먹을 수 있으니. 정말 굿이지요? 식사 대용으로도 굿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근 배추전을 만들어, 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당근 배추 브런치? 당근 배추 브런치로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